나쁘지 않아요. 6, 7, 8월이 네.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. 그래도 혹시나 여기서 네. 그것만은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면은 더 괜찮을 거다. 개띠분들은 좀 개띠분들이 조금 남의 일에 관여. 아. 사람 관계, 대인 관계만 조금 조심하시면. 네, 안녕하세요. 대구점 집 청국사회원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개띠 6월, 7월, 8월 문제 한번 월급 문제 한번. 개띠분들은 그래도 뭐 이민년에 합이 들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. 네. 삼합이 들어서 좀 뭔가가 잘 돼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럼 개띠분들은 뭐 40대로 들어가면 대운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. 또 6월달로 이렇게 보시면 합이 든 달이라서 뭔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잘 풀려간다고 보시면 돼요. 금전적으로도 잘 풀려가시고 합이 들 때는 뭐예요? 인간의 합의도 있겠죠. 그래서 연애하시는 분들은 뭐 인연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. 6월달이 그래서 개띠분들 6월달은 참 괜찮습니다. 네. 대체적으로 그리고 뭐 7월달도 나쁘지도 않고 6, 7, 8이 다 거의 다가 개띠분들은 무난하게 흘려가시면 되고 힘들고 뭐 그런 거는 조금 없지만은 7월달은 조금 사람 조심하십니다. 사람만 좀 조심하시고 8월달에 뭐 흐름 자체가 움직이는 거나 뭐를 하든 간에 금전이나 이런 것들이 잘 풀려가신다고 보시면 돼요. 괜찮아요. 개띠분들은. 개띠분들은 그러면 이게 흐름이 엄청 뭐 괜찮네요. 개띠분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. 6, 7, 8월이 네.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. 그래도 혹시나 여기서 네. 그것만은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면 더 괜찮을 거다. 개띠분들은 좀 개띠분들이 조금 남의 일에 관여. 아. 사람 관계, 대인 관계만 조금 조심하시면 뭐 6, 7, 8월 잘 넘겨가시고 내일이 아닐 때는 우리 오지랖이라고 하죠. 그것만 좀 하고 내 고집. 개의 특성이 뭐예요? 한번 물면 안 놓잖아요. 내 고집을 너무 이렇게 피운다면 거기에서는 오히려 금전도 나갈 수도 있고 그거를 또 현명하게 하고 넘어간다면 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에서 내 고집과 아집만 좀 버린다면 잘 넘어갈 겁니다. 감사합니다.